네. 사람 말이 아니어서 못 들었어요. 누가 얘기했지? 자. 해석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제가 개라도 저거 개공이라고 아, 적어 예,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개 그러면 구멍 씌였죠. 제가 개정말 깜빡했네요. 예. 자,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경기 올 여름 시작합니다. 나 지내기 싫으니? 아, 여기 정말 가고 싶다. 마지막 할까 올 여기는 여름? 아까 거기 공장보다는 좀더 좋네요. 네네네, 그쵸. 자, 네. 자, 그리스를 배경으로 이제 일리오스죠. 되게 이뻐요, 진짜 일리오스. 네, 맵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아마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일 거예요. 양쪽에 뭐 비행기 한 대씩 있고. 네, 그쵸. 계속 뭐, 잘, 총소도? 총 소리 네, 나고, 개는 짖고. 네, 네네네. 개는 짖고. 네, 그쵸. 개도 짖고. 얼마 안 돼! 자, 오늘 준비 20초. 조합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투루시우를 마이크 AOD는 네. 투루시우 투자, 투루 투자, 그리고 나머지 딜러. 네네. 티유는 투자리아의 메르시 루시우를 섞어서 나머지 네. 딜러로 섞어줘. 자, 그러나 지금 뭐 조금씩 라인이 바뀌고 있고요. 자, 겐지, 파라. 겐지, 고업. 네. 자, 이번엔 겐지들 또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된 겐지를. 네네. 시작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투자리아가 아무래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그쪽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리아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투 자리아도 묻는데, 자, 투 루시우가 이제 안 죽고 버텨주면서 무한한 그렇죠. 힐을 지급해주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실드까지. 되게 안정적인 조합이에요. 저 마이크 AOD 꺼내준 조합이. 네네. 자, 리퍼 잘해주고 있어요. 자, 자리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식으로 체력이 따라도 금세 차버리죠. 그렇죠. 어느 정도 죽지 빠는 건. 않는. 완벽하게 지금. 네, 와. 프리딜을 그리고 넣고 또저 있어요. 조합의 이점 중 하나가 루시우 한 명이 이동 속도 버프를 걸어준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순간적인 추노 굉장히 좋죠. 약간 정말 무서운 저승사자 같은 느낌도 들것 같습니다. 자, 고업 겐지. 자, 겐지 플레이 안볼수 없죠? 아, 그러나, 아, 네, 여기까지 네. 보겠습니다. 쿵크요, 이거. 네. 자, 다음 하필 보다 봤던 겐지. 상황에서 이런. 쿵크는 키가 커서 그냥 열리는 거. 자, 함구님 마이크 키고 전화 통하시는 것 같은 놀라우면 느낌이 드는데. 상관없지. 네. 자. 자. 한번 궁을 자, 저희 노릴 것 허리를 같은데요. 메꿔야 됩니다. 자. 끌어들이는 것 지금 같거든요, 가는 궁 쓰려고. 중이거든요? 자, 궁돌 것 일단 같습니다. 파! 아, 안 네, 되네요. 공기 한 번으로 밀어내 주어야 될 아, 지금 것 같아요. 파라가 정말 대형사고 쳤어요. 네. 포화가 순식간에 루시우 두명 잘라주면서 완벽했죠, 지금? 지금 마이티에서 그리고 F3 저 리퍼 선수가 한번 궁을 돌았어야 되는데 컷이 되는 바람에 완벽하게 지금 TU 팀이 일단은 그래도 마이티 AOD가 궁극기를 많이 아낀 상황에서 전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뚫어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네. TU도 만만치 않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있어요. TU도 지금 궁이 지금 네, 많이 남아 있고요. 아, 자리야 궁극기 자자자. 아르네 궁. 자. 일단 상황을 천천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 쓰러트리고 완벽하네요. 근데 자리야 두 명만 아, 딱 자리야 두 잘랐어요. 명이 딱 저건 짤방감이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경기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재밌지 일단 정말 편하게 갔네요. 치열하죠. 자, 지우. 자, 지금 양쪽에 부활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 루시우 궁이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네. 자, 아, 자리야 궁 잠깐만. 아, 지금 들어갔어요. 생명 다 여기서 자, 연기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부활. 일단 궁. 자, 그럼 다시 자, 바로 파랑. 한번 난전. 난전. 아, 티유. 티유. 감사합니다. 자. 아,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라인하르트 끊었어요. 자, 마이티. 자, 일단 이 교전 상황이 TU가 먹은 상황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수는 올라가고 있어야 계속 네, 그렇습니다. 펀드게이지가 80%. 80%까지 넘게 올라갔고요. 자, 90 되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90부터는 뭐 금방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 준비하고 일리오스 바로 1라운드만 하기 들어가겠죠.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마이티 AOD 자, 어떻게든 들어가야 선수들 돼요. 직결하고 있어요. 네네. 아, 다들 보고 있죠? 자, 지금 근데 마이티 AOD 궁 상황이, 네. 별로 좋진 않아요. 자, 그래도 궁이 아, 있고요. 이러면 양팀이
자, 자 추가 시간 상황. 아, 이 라인하르트에 한 번이. 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추가 시간 걸어주고요. 없나요? 아 트레이서 두 명 여기서. 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TU 팀이 후반전 1-2호스까지 잡아오면서 후반전 1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세트에서 아, 끝이 후반전 정말... 여기서는 296호 한 라운드만 하기 때문에 네 아 네 말 제대로 말하셨네요. 아 이 장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서서히 이 정도 되면 아, 지금 마이티 팀 예 역전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한 발 조금 앞서갑니다 TU. 네 한군님 아, 경기 어떻게 아, 보셨나요? 야 이번에는 투제리아 기용하고 네 그 모습을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네 아, 이렇게 또 되니까 또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라 카페는 장사 없다 라는 느낌으로 그냥 눌러버렸어요 투자리아 투자리아. 네 그렇죠. 자 이제 후반전 2세트로 갈 텐데요. 후반전 2세트는 이제 지브롤터가 아닌 눈바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 마이티 팀이 후반전 1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아직 2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2세트에서 가져오게 되면 또다시 동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TU 팀이 이제 뭐 정확하게 알려진 정보는 아닐 수 있지만 TU 네. 마이티 팀은 프로 팀 맞죠 지금 일단은 프로 뭐 마이티 게임즈의 뭐 마이티 팀으로 알고 있고 TU 팀은 역시나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팀 다 실력은 네 아마 기본적인 개인의 실력은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챔프를 기용을 했나? 영웅인가요? 챔프인가요? 오버워치에서 영웅이라서 오버워치 영웅인가요? 영웅이라죠. 어떤 영웅을 기용하느냐 그리고 뭐 그 순간순간의 커뮤니케이션 그거가 좀 이렇게 잘 풀리면 또 이기는 거고 그게 조금 꼬이면은 또 그렇죠 한판 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오버워치는 중간에 또 영웅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네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죠. 자 이제 준비가 되면 다음 경기 가볼 텐데요. 준비가 됐나요? 자, 헝그레페 초청전 네, 1회차 이제 후반전 2세트 눈바니 경기 TU 팀 대 마이티 팀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일단 선수 교체를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 선수 교체를 네. 하고 네. 넘어갑니다. 그 예비 선수까지 해서 그렇죠. 일단 마이티 팀은 6 선수가 네. 있었고 TU 팀은 7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던 선수는 김구월 선수인데 돌격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면 고업 선수나 내영 리언 선수 둘 중 한 분과 교체를 할 것 같고요. 한 거는 얘기가 나와봐야겠죠. 저희가 내영 리언인지 내영인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좀 어렵네요. 내영 성정보나 뭐 맵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뭐 알려드리고 미리 여러분들 기대심을 좀 불러일으키면 좋겠지만 이게 또 이른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요. 각 팀의 전력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여드릴 수 없고 이 당일 그날 얘기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말씀드리는 순간 네. 자, 후반전에 이제 네 눈바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로 떠납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 TU 팀의 핀앤제이크 선수 대신 네네 능능 선수로 바뀌었다고 나오는데 네, 두 분이 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못 쓰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네. 제가 보기엔 정말 닉네임 너무 어렵습니다. 자 눈바니는 요즘 경쟁전 하실 때마다 꼴배기 싫은 맵 1위죠 사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죠 한군님? 여기가 이제 좀 깁니다. 사실 좀 긴 느낌이 있고 다른 맵들에 비해서 고도차도 좀 적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브롤터 같은 경우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맛이 좀 있고 좀 네네네. 배경도 자주자주 바뀌는데 눈바니는 거의 뭐 일정하고요. 거기서 오는 지루함과 그리고 네네네네. 그 지루함을 이겨내는 정신력을 가지고 서로 겨뤄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또 한번
듣기 시작하면은 잘 안 뚫리고 계속 있거든요. 아마 많은 유저분들이 좀 공감하실 거예요. 눈바니 하면은 꼭 이제 나중에 그 통전 돌리다가 그렇죠. 공격팀이 이기는데 아주 그냥 뭐 맵만 봐도 치가 떨리죠. 하지만 뭐 이 두 팀의 경기는 아마 이 지루한 맵도 재밌게 보여주지 않을까.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요즘 경쟁전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경쟁전에서 동전 돌리기가 이제 1대1일 경우 사용이 되잖아요. 전 그게 되게 약간 불만입니다. 이게. 아, 네, 그게 또 아마 소문에 의해서는 뭐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한 뭐 100% 확실한 얘기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시즌에는 좀 바뀌어야 되는 사항 중 하나가 아닌가? 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저도 네 경쟁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말씀드릴 순간 두 번째 경기 네, 시작합니다. 1초 시작합니다. 자, 겐지 역시 나왔고요. 겐지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 드리머커 선수의 그렇습니다. 겐지. 더 이상 파라가 아니에요. 자, 기대되거든요. 자, 겐지 뒤에 힐까지 붙고요. 자, 라인하르트가 막아주면서 제가 지난번에 겐지와 메르시를 기통차게 쓰는 사람들 한번 봤는데 네네 궁극기를 쓰는 겐지한테 딜버프를 몰아주면서 다 쏟아내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원샷 원킬이 아니라 원칼 네. 원킬이 나오겠네 그 정도면. 아, 지금 유료 채팅으로 네네 KU 힘내라고 어떤 분이 유료 채팅 지속적으로 지금 예 저도 한번 왔다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U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티 팀 네. 못지않게 TU 팀도 그렇죠. 네, 저한테도 오셔야죠. 저한테는 안 오셨네요. 저 좀 기분 좀 상하네요. 아 예, 이제 개구멍님께서 마이티 팀 응원하시는 분께서 가주시면 네 저는 네. 예. 마이티 팀에 네네네 네네. 자 일단은 되게 특이한 전략이에요. 자. 다 같이 뭉쳐 당기면서 네네네 거점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진입. 자 겐지 체력 몇 낮아요? 자 파라 뒤 좋았고요. 다시 한번 체력 회복해 주고 자 벌써 공이 찼죠. 자 순식간에 겐지 궁극기 자 겐지 들어갑니다. 겐지 용감으로 미쳐 날리고 있죠. 아 그러나 네 좋아요. 그래도 순식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거는 준비한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미션 열받았어요. 네, 제대로를 받았죠. 너무 멋지게 밀었어요. 자, 윈스턴 정말 잘 받아줬어요. 그리고 멋있는 퇴장. 네. 옵저버분도 이제 겐지 관심 많으셔서 많이 보여주시네요. 네. 자, 궁. 폭탄. 네, 저건 뭐죠? 됐죠. 네, 그렇죠. 자, 일단 화물 운송 시작됐고요. 자 자리아로 바꿔줍니다 캐릭터. 화물 있는 맵이기 때문에 크랜스를 더 쓰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 드림워커 이제 다시 파라로 바꿨죠. 네 겐지에서 파라로 바꿔주는 모습입니다. 선수가 아마 지금 드림워커 선수의 파라를 잘 잡아내야지 요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좀 네, 아쉽네요. 겐지 플레이를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예 저도 그랬어요. 리퍼? 네 리퍼 이것도 준비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방벽을 씌우고 리퍼를 집어 던져버리네요. 네 자 파라끼리 치열한 싸움. 굉장히 치열하네요. 일단 파라가 파라를 노리는 것보다 땅에 있는 친구들을 노려주는 게 더 아무래도 데미지를 주기 좋은데 네네 그래도 파라끼리 싸워요. 그렇죠.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서로 맞추기가 힘들기 네. 때문에요.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이 선수들 같은 경우면은 충분히 서로 맞출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플래시 이용해서 발 바닥 쪽에다가 붙인다는 경우 공격하는 게 네 효율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와 같이 방벽싸움 시간이 방벽싸움 시간 없이 자리아 몰아붙이고 있어요. 자리아는 아무래도 저거를 좀 써줘야지. 그렇죠. 써줘야지 강한데. 아 TU 화이팅이라고 재방송에도 그 왔네요. 네네네 그러면 모두 네. 아 마이티 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네, 마이티 팀 네,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마이티 팀 파이팅 응원하게 해줘야죠. 저희 중계 해설 입장에선 그렇죠. 장난입니다. 네. 자, 일단 라인하르트가 앞에서 든든하게 막아주는 라인에서
교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 망치 나가친다. 하지만 추가적인 호응 없이 궁극기. 아, 약간 낭비된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자, 공중전, 파라 공중전. 자, 파라를 잡기 위해서 바로 돌려야죠. 자. 마이티 팀 좋았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솔저가 지금 화면을 잡히지 않았는데. 그렇죠. 솔저가 지금 3킬을 하는 모습 네. 보여줬죠. 나머지 3명의 인원을 궁극기 사용해서 다 잡아줬죠. 네. 네. 자, F3 LOLG님. 저 전수 아마 공 안 쓰고 잡은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에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까 자동궁이기 때문에. 자, 궁극기 현재 TU팀 3개 들어와 있고 나머지 3개는 아직 네. 약한데 아 바로 리퍼 궁 리퍼 궁 하나 나왔어요. 자, 자 리퍼. 자, 로드 호그 아라크네 끊고. 자, 지금 화물 운송 이제 어느덧 목적지 거의 다 왔고요. 자, 자 송커 선수 궁극기 사용해 주면서 밀어냅니다. 자, 좋아요. 아, 그러나 바로 부활 정말 열받죠. 네. 티유가 너무 잘해주는데요, 뜯는데. 그렇습니다. 딱 기다린 다음에 정확히 부활을 해주고 있어요. 자, 약간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티 에어팀. 네네. 네, 아까의 그 궁극기 연계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네, 따로 아유. 쓰는 그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네, 아 아무래도 큰 손해죠? 자, 우선 차근차에서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마이티 AOD. 네. 치유 무섭게 밀고 옵니다. 다시 한번 이 기억 지점 여기서 막으려고 생각 중인 것 같은데 네. 아, 솔저 뒤로 돌아가는 거 파라가 끊었고요. 그리고 싸움, 그리고 싸움, 교전. 자, 탐! 궁극기 뭐 사용하고 지금 죽었어요? 자, 지금 잘 이러면 끝나겠네요. 메르시 궁극기가 조금 중요했던 상황인데. 아이고, 주차 성공! 자, 이렇게 되나 네. 완벽한 주차 성공이 되는 건가요? 네. 아, TU팀이 분위기가 정말 올라가는데요. 활활 타고 있습니다. 활활 타고 있어요. TU팀 분이 아주 응원하신 분들 돈이 많으시네요. 예, 자꾸 와주셔서 유료 채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이라이트 장면. 아, 한번 네. 오늘 뭐 해야 될까? 뭐 하나 시나리오라고 하자면은 TU팀이 첫 경기 첫판에서 그렇죠. 많이 좀 사실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런 네. 그때가 아무래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탐색전 느낌이 강했던 것 같죠? 지금. 네, 아무래도 탐색이었던 것 같아요. 탐색전. 지금 뭐 예. 한 판 한 판 지날수록 네네네 강해지고 있어요. 강해지고 네,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네. 그러나 뭐 탐색전이나 보긴 좀 그렇고 그만큼 이제 또 마이티 팀이 정말 잘해줬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었다 생각이 들고. 자, 아무튼 TU팀이 정말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공수를 바꿔서 네, 눈발이 두 번째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절대 이제 무너지면 네. 안 돼요, 마이티 팀은. 맞습니다. 문바지에 서울 가는 것도 있네요, 저기 보니까. 네, 그러네요. 8시 서울행. 저 얼마나 걸리죠? 8시간 걸리나요? 네, 8시 서울행. 눈바지가 사실 가본 적도 네네네네. 없고 해서. 그렇죠. 정말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TU가 수비를 성공해내면 일단은 오늘의 3번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눈바니가 인도인데 저렇게 클럽이 있다라는 거, 저희 술집이 있다라는 게 좀 배경이 좀 웃기긴 한데 여기가 또 네. 그 공항도 미래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네. 나중에 인도가 얼마나 흥이 마른다는데요. 인도 그렇습니다. 영화 한번 보신 거 없으세요? 인도 영화? 네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네.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여기는 번화가이자 미래 도시이기 네. 때문에 또 그렇죠. 미래는 또 모르죠. 이런 게 좀 있죠. 인도에 또 숨겨진 자원이 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누가 압니까? 제네타가 고등학생일지. 네. 아 정말 네. 제네타 설정상 10살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나이가 좀 어렸던 나이 같은데. 네. 인도 발리우드 영화가 참 흥이 많고 저는 좋아서 되게 재밌게 볼 겁니다. 인도 영화 되게 재밌죠. 네. 자 이제 막
진지한 내용 하다가 갑자기 춤추기도 하고 자 경기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눈발이가 이제 아프리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전진방어 해주고 있고 지금 네. 뒤쪽으로 메르시랑 파라 돌아갔습니다. 네. 오고 선수. 아이고 실패 놓쳤고요. 밀어냈기 때문에 에임 잡기가 힘들었죠. 자 들어오는 마이티 선수들을 자 완벽하게 선수의 지금 있긴 한데 아 일단은 정리됐어요. 네. 아 DUD 정말 강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기가 거의 준비됐어요. 첫번째 공세 깔끔하게 왕화냅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지 드리머커 뒤에 가서 견제해주다가 아우 죽을 뻔했어요. 에임 너무 좋아요 역시. 네 바로 힐 받죠. 이런식으로 아, 체력을 좀 빼주면 메르시 궁기에 빠르게 도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것도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아 네 그런 점도 있겠네요. 자. 자 민선 이장 이쪽이죠. 아 여기서 아, 들어오는 사람들. 자. 공격력 증폭. 자 집중해야 됩니다. 마이티 에어리 쫄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솔저 차량이 있는 가든데. 자 뭐 티유가 했던 방법으로 지금 마이티도 진입을 시도했는데. 네. 아. 네. 있어요. 잘 맞고 있어요. 아마 자기들이 자신 있게 준비했기 때문에 방어법도 확실하게 해놨고. 와! 자, 그래도 뭐 상당히 또 아, 네, 부활. 아, 일단은 자, 그러나 힐러는 죽게 됩니다. 메르시는 자, 봐야 돼요. 아, 여기서 탕 선수까지 방금 뭐죠? 아, 여유 네. 있어요. 감정 필요하는 거 보세요. 드리머커. 그렇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토르비온이 이렇게 방어 팩을 주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파르시들이 더 오래 버텨주면서 딜을 한다 힐을 한다 그러면 끔찍하거든요. 네. 아 이거 참 이게 자.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메르시가 네. 먼저 끊기면 사실 너무 위험해지는데 잘 끊어줬어요 또 아까. 아, 자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포탑이 치우긴 해야겠죠. 자 양쪽 다 메르시공 50% 조금씩 네. 넘었고요. 자, 어, 자 카리뷰 자 카리뷰 파라 파락해주고 있어요. 포탑도 터뜨려주고 킬도해주고 메르시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아 힐러까지 아, 좋아요. 크게 주목되진 않고 있지만 이 라인하르츠 선수 네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잘라주는 거로 궁극기 활용. 네네네 아주 메르시를 잘 끊어주고 있죠. 아 네 못 잡았네요. 냉냉 저거 잡으러 가다 죽을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자신감. 아 이거는 아 이기지 않는 그런 판단을 이런 분들은 네네네. 그냥 합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자신감 하에 예 들어가주죠.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아, 굉장히 잘 막아내고 있는 TU 팀이고요. 저도 저기에 들어가라 하면 안 갈 것 같거든요. 솔저가 아무래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네. 어, 이분들하고 파티 짜 가지고 경쟁전 한 10판만 해 보고 싶네요. 아, 할머니 꿀 빨려 가십니까? 네. 아, 이거 아. 플래티넘 PD가 아, 되시겠네요. 아, 예. 네. 욕심 나네요. 네. 솔깃했어요 저도 살짝. 네, 혹시라도 길자리 있으면 저도 한번 초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겐지 겐지 예. 겐지가 일단은 뒤로 들어가주고 목표 포착 능능. 자 이건 뭐 아 능능 아 각계격파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잘 막아냈습니다 DUG. 자 라인하르트까지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미도메이커가 활약해주는 모습 보여주기가 육샷! 자 파라 끊어주나요? 아 여기서 아, 파라 네. 끊어주고 파라 컷! 이렇게 한마디 외치면은 그렇죠! 있거든요, 스나이퍼. 네 한 네. 번이라도 좀 사기에 올라갈 텐데 네. 자 궁극기 사용했어요 미더메이커. 자 25초 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마이티 팀 뚫어내야 될 텐데요. 자 미도가 뭔가 해줄까요? 미도 자 그러나 도망가고 있어요. 자 드림워커 선수 아 와 하늘은 파라 땅에는 솔저 완벽합니다. 힐러 너무 강합니다. 아 무너지고요. 아
추가 시간이, 자, 추가 시간이 나오지만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 오늘의 경기 TU팀이 역전승을 보여주며, 아, 저마저 초반에는 무너지는 느낌이 보였지만 그러나 점점 강해지는 모습 보여주며, 아, 오늘 TU팀이 후반전까지 가는 끝에 3대1로 경기를 가지고 오게 되네요. 아, 정말 잘 봤습니다. 와, 양팀 선수 정말 수고하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꿀잼 경기. 아, 여유 보세요 이거. 아, 저게 정말 완벽한 하이라이트 선정이었네요. 네, 이거는 파츠다. 네. 바로 딱 알아차렸어요. 네, 네네네. 바로 저거. 드림워커 선수 이거 굉장히, 네, 기대되는데 앞으로도.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U 팀이 굉장히 또 강한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초반에는 초반 기세와는 다르게 상당히 또 강해지는 모습. 반면에 좀 마이티 팀은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팀워크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마이티 팀이 뭐 점점 흐트러진다 보다 보기에는 TU 팀이 점점 너무 맞습니다. 잘해졌어요. 더 단단해지고 그렇죠. 잘 밀집되고 뭔가 조합적인 부분도 보여주고, 네, 전략적인 부분도 특히 눈바니에서 그런 뚫었던 정크랩 엔지를 활용하던 그런, 네, 굉장히 인상적으로 일단은 남겨져 있네 오늘 제 머릿속에. 예, 중간에 또 마이티 팀이 또 인상적인 경기라든지 그런 부분 분명히 확실히 보여준 부분이 있었는데 좀 TU 팀이 더 인상적인 경기를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매치는 모두 다 끝이 나게 됐습니다. 아, 이거 한 판만 더 하면 안 되나? 네, 그러게요. 연자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연자전까지 가지 않고 후반전의 경기가 끝내게 됐고요. 자, 최종 스코어는 3대1로 TU 팀이 마이티 팀을 꺾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 번씩 그래도. 네. 좀 아쉽네요, 또. 근데 네, 막상 네, 또 끝내려고 하니까. 네, 막상 네, 또 끝내려니까 네, 아쉽고 또 참 한 경기 정도 저도 더 예상을 했거든요. 네. 뭔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아. 네, 네, 네. 여기서 TU팀이 마무리를 지어준 게 어떻게 보면 아쉽고도 씁쓸하지만 어쨌든 네, 본인들의 기량 잘 보여줬다는 생각 하에 네, 그렇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아, 저는 사실 혹시 이제 TU팀 네, 뭐 관계자분 혹은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네네, 이제 관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아, TU는 네, 로고 없냐, TU도 로고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아, 그러네요. 아, 네, 맞네요. 아, 정말 이겼으니까 힘겹게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로고 하나 뭐 로고 핫산 한 분 어디 있으시면은 예, 예, 팀에게 연락드려서 또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예, 오버워치 헝그리 FA 초청전이었죠. 오늘은 TU와 네, 마이티 AUD, 그리고 다음 주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시간이. 않았지만 네, 네, 정해져 있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도 또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혹시 다음 주에 시간은 아직 안 정해진 거 맞나요? 관계자분께서 연락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했었으니까. 네, 시간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이걸?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세한 일정은 이제 헝그리앱 오버워치 페이지에서 이제 추후에 그렇죠, 공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또 좋은 또 경기를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다양한 대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양한 커뮤니티, 다양한 사이트와 페이지가 있지만 네, 헝그리앱 오버워치 페이지 여러분 볼거리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이벤트와 다양한 행사 그렇죠, 공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킥뷰 이벤트들 분들, 다양한 이벤트들이 네, 많았었는데 많이들 오버워치 페이지, 헝그리앱에 있는 오버워치 페이지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헝그리앱 하면은 뭐 사실 모바일 게임 그렇죠, 전문이라서 거기 좀 뭐 볼 거 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좋고 많습니다. 일단 가서 한번 또 중심가죠. 사이트 중에서도 네,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공략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또 봐주시고요. 저희는 자 이제 오늘 정말 오늘 해서 인사를 해야겠네요. 이제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 주에도 네, 진행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되어 있던 경기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주 일요일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헝그리 FA 오버워치 2회차 경기가 진행되니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헝그리 FA 오버워치 페이지에서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